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꿀팁을 시작하겠습니다. 꿀팁 멘토링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참조 구조,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데이터 단편화 기법 및 사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1달러부터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참조 구조,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맞아요. 정의 바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요죠. 그렇습니다. 특징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데이터 독립성? 논리적 연계성? 아,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분산, 예. 이런 목차 조심하셔야 돼요. 참조 구조. 여기는 구조니까요. 구조를 좀 제대로 써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내는 필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다음에 오늘 기본 토픽이니까요.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조구조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사상. 네, 요거는 지금 사례를 들어서 사상을 썼네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내려가는 필력은 마구쓰기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 필력과 힘, 이게 축적이 된 상태에서 토픽 공부가 되면 이제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맞다 틀렸다라고 논하는 거는 마구쓰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쓸수 있다. 이 자신감을 획득하는 게 마구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사상 구조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상에 대한 구조와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세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해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구쓰기가 조금 되시면 내가 계속 이렇게 써도 되나 자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쓰기는 쓰기대로 토픽 공부는 토픽 공부대로 이원화 분리를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쓰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익히는 거고, 그 쓰기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고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거냐는 영역으로 고도화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형식 면일 수도 있고, 표를 어떻게 쓰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가 이 모르는 내용을 마구쓰기를 통해서 계속 써야 되느냐라는 자괴감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 필력에다가 토픽 공부만 되면, 특히 시간이 25분 들어왔잖아요. 토픽 공부만 되면 꽤잘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한번더쓴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부터 들어왔네요. 흐름이 나쁘지 않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표는 이렇게 전체를 쓰는 표도 괜찮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투명성 구성 요소라고 명시해주고, 그러면 다시 이게 와야 되겠죠? 네, 좀 전에 쓴 답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런 포맷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답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기쁨이 사례에 들어왔네요. 네, 보통 단편함이 뭐 행과 종으로 나누는 게 단편하는 방법이죠. 실무적 사례는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실제 엔티티 셋을 좀 쪼개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4단락 정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를 할수 있는 기술들, 툴, 이런 것들도 함께 소개를 하면 좀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구서기에서 이 정도 쓴다는 거는 시간 내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보고요. 이제 토픽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답에 가까운, 즉 채점자가 기대하는 그런 답으로 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